아니면 조금 길어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선거 조작 의혹 기자회견 자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불법 선거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21대 총선이 조작된 정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유독 사전투표 데이터에서만 조작된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투표 용지에만 QR코드가 있다는 것이 강아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밝히신 부정투표 선거의 최고의 권위자 이대희 교수님이고요. 그런 이제 설명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에 보시면 지역구 부분에서 20대와 21대 총선이 확연히 조작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미래대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기도 작은 군소정당에서 상당히 대량의 조작이 표를 뺏어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온라인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2당에서 1당으로 약 20%의 비율로 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 갈기 혹은 표 바꿔치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전 투표함 규정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바로 1당의 표를 20% 정도 사전 투표함 혹은 뭐 기타 등등에서 원래 추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쪽의 부분이 바로 전산 조작,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위에 지금 계수기나 투표 분류기가 가장 큰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류기에서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그리고 이 투표 용지는 어떤 투표에서 왔는지를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당일 투표가 개표가 될 때는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무난하게 틀림없이 잘 진행이 되지만 일부러 사전투표는 제일 처음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마지막에 개표된 사전투표에는 저런 루트를 통해서 다른 조작 서버를 경유해서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그 정황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를 보시면 표 언지라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국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에서 전체 표가 1000표라고 했을 때 그 1000표의 20%인 200표를 민주당이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검증을 통해서 오차 0.몇% 이내로 상당히 근접한 검증이 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거보전 물품들을 증거보전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둘째, 분류기와 계수기입니다. 셋째, 중계기, 라우팅입니다. 넷째,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투표용지와 선거인용부입니다. 이것이 왜 증거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 및 백업 서버입니다. 백업 서버에는 QR코드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 투표 집계가 그쪽으로 백업 서버 쪽으로 흘러가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 조작 서버가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였지만 너무나도 그 선관위가 백업 서버에 대해서 급하게 그 처분을 폐기를 하려는 것을 보아 추정을 했을 때 아마도 이 백업 서버가 조작 서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버 및 백업 서버까지 다 반드시 증거를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에는 아마도 제 추측에는 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조작된 데이터가 별개의 경로로 흘러온 그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지운다고 하더라도 현재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는
이 증거를 인멸한 그런 기록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서버가 조작 서버는 중국이나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등장 매치 어렵다고 선관위에 바로 옆에 있는 백업 서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류기와 계수기입니다. 분류기와 계수기는 여러분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관위의 홍보에도 절대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류기에서 어떤 전산망에서 코드를 다운받는 절차가 명백하게 그 증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호님께서 봐주시는데요. 그리고 계수기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거는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어떤 국민들께서 유튜버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유튜버님께서 찾아주신 그런 내용이고요. 왼쪽을 보시면 이건 이게 선거 개표 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투표 분류기를 처음 켰을 때 어떤 절차로 시행하는가에 대한 업무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를 코드를 다운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전산망에 연결되었다는 본인 스스로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깐 다운받는 코드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조작값,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 조작값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참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관해 보신 분. 거기 보시면 계수기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몇 장인지, 100장인지만 확인하는 표시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특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특허에는 보시면 플러스 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개표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똑같은 동일 모델의 특허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누구든지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는 몇 장이 지나갔는지 숫자를 세는 센서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몇 번째 후보를 찍었는지 제가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이 사진은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검색해보면 이 계수기에 이 표가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으로 특허를 지금 낸 겁니다. 몇 번 후보를 찍었는지를 이 계수기가 판독합니다. 여러분 계수기가 왜 몇 번 후보를 찍었는지 왜 판독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CPU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 개표 조작에 개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절대 전산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산 처리 부분이 있고요. 또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이 아래 부분에 통신부라고 있습니다. 통신부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계수기의 데이터를 어디인가로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가 몇 번을 찍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저절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계기입니다. 라우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다들 갖고 계신 무선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전용선 장애시에 대체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선 장비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선 장비의 대체제로 전용선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쓰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어떤 장비와 연결되는 중계 장비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비를 연결했고 그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송출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웨이 중계기라고 추정을 했지만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투표 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에는 QR코드가 있고요. QR코드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절대 개인정보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너무나도 큰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가장 첫 수업 시간에 배우는 키밸류, 키값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QR코드를 분석한 어떤 유튜버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QR코드에 정보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분명히 연도와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했는지 내용이 있는데 이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일련 번호만으로도 이 바로 키값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선거인명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제가 종이로 올려놨지만 여기에서 키값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선거인명부가 종이로 된 것이 아닌 서버에 있는 데이터로 된 선거인명부입니다. 그래서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와 일련번호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키가 선거인명부의 키하고 여기 등재번호하고 연결되면 그러면 아까 그 조작된 내용과 함께 어떤 국민이 누구를 찍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결합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대학생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을 때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수업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투표 영지와 선거 인명부입니다. 사전 투표함의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은 표가 있다든지 그리고 투표 영지에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투표 용지의 일련번호를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일이 대조하기가 힘들도록 바코드는 숫자가 분명히 보이는데 숫자를 한 번에 판독하기 어려운 QR코드를 또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표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출력된 흔적이 있는지 분명히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가 실제로 그 사람이 투표한 것이 맞는지 혹시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혹은 선관위에서 최근에 몇 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해서 투표를 사전 투표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 다른 거 다 알고 계시죠? 직접 선거 현장에서 일일이 참관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외국 시민들께서 사진 찍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첫째, 빳빳한 투표용지. 그리고 그냥 무슨 노란 통에다가 전혀 광선장치 없이 이렇게 이동되는 표들. 그리고 한밤중에 켜져 있는 선관위 사무실. 그리고 뭐지? 잘게 조작 찢어져서 버려져 버린 이 투표용지들. 이 투표용지들은 투표용지가 맞다고 연합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헬스장에 이상하게 방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용지들 그리고 투표 봉인지를 뜯을 시간 이전에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봉인지들 그리고 사인이 맞지 않은 봉인지들 모두 국민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민들의 이 정의감이 살아있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 통계상 조작의 증거는 많아지고 국민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도 증거의 보존과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관위의 의혹 해명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통합당 찍으신 분 있으십니까? 민주당 찍으신 분 있으십니까? 민주당 찍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어떤 정당을 찍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투명하게 정말 합법적으로 조작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이상 발표.